일단 저도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재로 중학교 1학년 때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홀 그리고 전통이 있는 이런 문화재단에서 다시 연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상주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소통이었어요. 소통하고 싶어하는 연주자이고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도 또 받고 싶어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음악가들에게 더 영감을 주고 더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유년기, 청년기, 중년 그리고 노년이라는 네 번의 이제 연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테마를 정해서 각각 다르게 어울리는 곡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네 번에 걸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고 그리고 또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철학적으로 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 음악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입니다. 이번 2015년 새해의 금호 상주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1월 8일을 시작으로 1년간 연주 활동하게 되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8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